국내 99%가 잘못 사고 파는 물고기. 오늘은 페루알텀 엔젤피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진짜 페루알텀인 미오나나이 엔젤은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엔젤이라고 생각하는 종인데, 실버 엔젤이 페루알텀으로 유통되면서 페루알텀 엔젤의 위상이 깎여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페루알텀 엔젤피시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은 물고기입니다. 킹 오브 엔젤이라는 오리노코 알텀 엔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맞냐 아니냐가 논란의 시작점이었죠. 알텀 엔젤은 멋진 크기와 동시에 야생개체 수입에 존했으며, 공구를 한다고 해도 가격이 사악했고, 많은 사람들이 알텀 엔젤 시즌이 되면 미리 어항물도 만들어두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다른 엔젤의 알텀이라고 붙는 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리얼 알텀인 오리노코 알텀은 과거 몇 차례 국내 브리딩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현재는 유지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건 오리노코 알텀 엔젤 영상에서 별도로 만나보기로 합니다. 여튼 다시 페루 알텀으로 돌아가서, 국내의 수입, 판매되는 99%의 페루 알텀은 다 가짜입니다. 이 페루 알텀을 구매해서 키워보면 성어급이 되었을 때도 가장 보편적인 실버 엔젤의 폼인데, 왜 페루 알텀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실버 엔젤도 성장하면 머리캡 부분이 주홍색으로 물듭니다. 대표적인 레드백 엔젤인 마나카프루와는 체형 자체가 다르니 실버 엔젤을 고가에 사지 맙시다. 마나카프루 레드백 엔젤도 별도의 영상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알텀 관련하여 수입상에 건의하면 100% 이런 말이 돌아올 겁니다. 현지 거래처의 인보이스에 페루알텀이라고 적혀있던데 라고. 다소 무책임한 말이죠. 아무래도 실버 엔젤보다는 페루알텀이라고 해야 500원, 1000원 더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정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해외에서 페루알텀이라고 불리는 엔젤종은 딱 한 종이 있습니다. 바로 페루의 리오나나이강에서 채집되는 리오나나이 엔젤피시입니다. 이 종은 논란의 여지없이 페루알텀 엔젤이라는 통상명으로 불리니 우리도 이 종을 제외하고는 페루알텀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채집지와 성숙함에 따라 몸통에 노란 스팟이 있는 개체도 있고 없는 개체도 있습니다. 또한 검은 스팟들이 몸통 전체에 산재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몸통과 등지느러미 사이에 역삼각형 검은 무늬가 있는 것입니다. 오리오코아는 다른 몸통 대비 긴 지느러미입니다. 준성어급의 개체임에도 상당히 길게 아래로 쭉 뻗어 내려와 헤엄칠 때마다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높이가 75cm 정도 되는 어항에서 그 특유의 장점이 더욱 잘 발휘되는데,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으로도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해외에서는 번식 사례가 종종 보고되나 국내에서는 리오나나이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번식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리노코 알텀 엔젤처럼 시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입고되며 가격이 딱히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번식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고, 많이 퍼져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리노코 알텀만큼 수질과 수온에 딱히 민감하지 않고 먹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수온은 25에서 28도 내외가 가장 좋고 pH는 6.0에서 7.2 사이에서 사육하도록 합니다. 또 24도 내외의 수온에서는 컨디션이 떨어지고 먹이 반응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온도는 꼭 신경 써주도록 합니다. 성어급이 되어도 입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종, 소형종과 합사가 가능하나 최대 크기가 작은 그린네온 등과의 합사는 피하고, 히페소그리콘 속에 블랙팬텀, 로지, 블리딩 하트 등의 물고기들과 문제없이 장기간 사육 가능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리얼 페루알텀 리오나나이 엔젤피시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